왜 불렀어요? 아, 그게요. 오늘 유명한 영상을 하나 갖고 귀신들의 반응을 테스트해 볼 거예요. 일단 신비와 금비가 그 역할을 재현해 줬으면 좋겠어요. 열심히 해볼게요.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? 일단 대사를 하나씩 따라해 주세요. 방망이 안 주면 옷 더럽게 한다? 방망이 안 주면 옷 더럽게 한다.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.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. 아니요, 아니요. 예? 마지막에 약간 염소처럼 떨림이 있어야 돼요.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. 구나, 구나. 다시 해볼게요.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. 좋아요. 오빠 키도 작으면서. 오빤 키도 작으면서. 키도 작으면서 요 이쁘면 다녀? 이쁘면 다냐? 어머 왜? 그렇게 생각했구나. 아니야, 대사 따라한 거야. 됐다, 내 안다. 아, 뭐라는 거야? 자, 예쁘면 다냐? 이 상황극을 귀신들에게 했을 때 과연 반응은 어떨까요? 방망이 안 주면 옷 더럽게 한다.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. 오빤 키도 작으면서 반말 쓰지 마. 키도 작으면서 요 이쁘면 이쁘면 다냐? 다냐? 어? 그래, 예쁘면 타다. 어쩔 거냐? 어? 나 이제 뭐라 그래? 지금부터는 즉흥적으로 연기를 해보세요. 헐. 어? 예쁘면 다구나. 네 맘대로 살아라. 어우, 망부각시는 공주병이 분명해. 방망이 안 주면 옷 더럽게 한다.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. 옷방 키도 작으면서 반말 쓰지 마. 반말 쓰지 마. 뭐라고? 아니, 화내지 말고. 별꼴이야. 어머, 신비의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명대사가 남았는데 말이에요. 방망이 안 주면 옷 더럽게 한다.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. 옷방 키도 작으면서 반말 쓰지 마. 키도 작으면서 요. 너 어? 이쁘 뭐? 이쁘 뭐? 신비 계속 해야죠. 예쁘면 다냐? 별빛이 내린다. 역시 나의 진가를 알아줄 캐릭터가 나타났어. 신비 그렇게 안 봤는데 나를 마음속에 아니요 아니요 아니 왜 아니 아니요 따라오지 마. 끝까지 말을 안 들어 귀신들이. 아, 성격 진짜. 마지막으로 귀신 하나 남았어요. 이 귀신한테는 절대 때리지 말라고 할게요. 정말이에요? 절대 때리면 안 된다고 계약서에 사인도 했어요. 어? 블랙 웬디고네? 자, 그럼 블랙 웬디고 계약서 쓴 대로 신비가 어떤 말을 하는지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. 알았어요. 때리진 않을 거예요. 예스! 뭐 말이 이래요? 방망이 안 주면 옷 더럽게 한다.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. 옷방 키도 작으면서 반말 쓰지 마. 키도 작으면서 요 이쁘면 다냐? 다냐? 응? 예쁘면 다냐고? 응. 예쁘면 다냐고? 예쁘면 다냐고? 이거 나쁜 말 아닌데? 내가 겨우 예쁘기만 해? 어? 이야! 난 예쁘기만 한게 아니라 차갑기도 해. 헐. 신비야! 신비 얼음 속에 신기한 대사로 귀신들을 만나볼게요. 싫어, 싫어, 싫어. 아! 어머! 나랑.